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V 디테일스라고 하는 페이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CV라고 하면은 이제 공통 취약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취약점들을 찾았다. 그러면 이제 CV 넘버 값들, 이게 취약점일 때요. CWE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CWE 같은 경우는 이제 버그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CWE.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취약점으로, 보안 취약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이 될 때는 CVE라고 하는 넘버 값들을 받아서, 아, 요거는 전반적으로 보안적으로 위협이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넘버 값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CVE는 이제 고유값이에요. 여기 좀 사례를 보면 뭐 2009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21년도 몇 번째다 라고 해서 넘버 값을 받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이나 공격 코드 같은 경우나 일부 어떤 취약점들을 찾게 되면 앞에 그렇게 CVE 값이라는 것이 거의 항상 이게 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등록되지 않은 취약점들도 있습니다. 뭐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등록되지 않은 건데 갑자기 발견돼 가지고 현재 등록이 과정, 예, 등록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거의 대부분 이 CVE값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모든 보안 솔루션이든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하든 뭐 침해 사고 분석을 하든 이 CVE값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V 디테일즈라고 하는 정보들은 여기 이 페이지, 현재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연도별로 어떤 취약점들이 발생을 했는가를 통계를 내고 있는 그 페이지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더 상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 페이지는 CVSS 보안 위협 평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그다음 벤더사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검색 서비스들을 토탈적으로 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점들을 난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페이지에서 웬만큼 다 찾으시면은 네, 됩니다. 공격 코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공격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클릭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상세 정보 쪽에 들어갈 때 일부는 그 관련된 그 공격 코드, 어떤 이스플로이트의 링크들이 걸려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CVE랑 그 디테일 정보들을 우리가 뭐 참고하거나 왜 이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는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보안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다 보면은 왜 이 시기 때 이런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했는가를 또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저도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자주 보시면 됩니다. 예, 자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999년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개수가 그래도 조금 갑자기 탁 튈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2006년도에서 그 다음에 2015년도 요 정도 시기 때가 좀 이렇게 튀었죠. 튀었다는 것은 예, 4095 정도, 이 정도부터 튀었네요. 2015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는 왜 올라가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때 시기 때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저하고 같은 연령이신 분들은 뭐 아시겠죠. 거의 다 웹패킹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 전까지는 뭔가 로컬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나 어떤 시스템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발생을 했어요. 비율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그 정도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때 시기부터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이나 그런 것들이 이때 갑자기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 개수를 보시면 안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나 2007년도 이때부터 우리는 대중적으로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다운 같은 경우나 지금 현재 카카오시죠. 다운 메일이나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점점점 증가할 때시고요. 그 다음에 요쪽 시기 때 쪽부터 이제 IDS 같은 경우나 그런 보안 장비들이 도입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 웹패킹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갑자기 또 한번 변화가 되는 데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갑자기 확 또 이게 두 배 정도가 확 올라갔죠. 물론 이때는 이때 시기 거의 올라갔죠. 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못 봤죠. 그래서 2021년도는 지금 ING다.
그러면 이때 시기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올라갔냐? 물론 이제 시스템 해킹이나 디도스나 그다음에 코드 실행 같은 경우도 원격 코드 실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RC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왜 올라갔냐면은 IoT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많이 발생을 올라갔어요. 증가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베디 시스템이죠. IoT 안에 임베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버건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들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건팅에 참여를 하면서 취약점들이 공개되는 것이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 시기였었어요. 2007년. 그래서 제가 버건팅에 관련된 것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버건팅이라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실제 그걸로 이제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전업을 해가지고 주 업무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이제 버건팅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외국 쪽 사이트를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국내에서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들이 CV 값이라고 하는 통계 값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격 비율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디도스 공격이나 요것이 이제 비중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비중들이 그 정도가 좀 많이 있다. 예, 많이 있죠. 특히 이제 RC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이 요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웹 해킹을 하던 아니면 시스템 해킹을 할 때도 이 RC, 이게 리모트에서 뭔가 이 취약한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원격에서 제어를 하는 것이죠. 시스템 제어를 다 하게 되는 건데, 이거의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IoT 기기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비디 같은 경우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요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취약한 함수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exec라고 하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하면은 좀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BOF, 우리가 버퍼오버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취약한 함수들이나 그런 입력과 검증들을 하지 않아서 이제 발생하는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보면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것들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웹패킹과 관련된 건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다 웹패킹과 관련된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쪽에도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건데, 사실 CSRF 취약점이나 파일 인크로스 취약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예, 잠깐 올라갔다가 점점점 이렇게 쭉 가는 상황이고,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는 꾸준히 발생을 해요. 웹패킹에서요. 그래서 모바일 아니면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서도 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발생을 한다. SQL 인젝션도 꾸준히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CV 디테일이라고 하는 정보들, 이렇게 상세 정보들은 나중에 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요 통계를 보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셔가지고 어떤 취약점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취약점들의 상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체 이 CV 그 스코어 정보들이나 보안 위협 평가들이나 그런 것들이 심각한 취약점들은 또 어떤 사례가 있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하면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겁니다.